4년차 로보틱스 실습은 교통수와 딴 다이 A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실습으로서는 거의 충동 과정까지는 마지막 수업인데 이 수업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 만들었죠. 잠수정이나 선박이나 기타 등등 드론과 엘리베이터 등등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교통수단에다가 AI를 추가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수정 같은 경우 우리가 중등 3년차에서 만든 것은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잠수정인데 이것이 AI와 결합되어서 중등 4년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율 혼자서 물속을 다닐 수 있는 경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목적을 수행하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 로보틱스죠. 만드는 것이 중등 4년차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요것이 굉장히 좀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이라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AI와 결합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중등 3년차에서 만든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형태의 편의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율 운영되는 편의점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전에 만든 것이 우리가 일단 포장재를 쓰지 않는 그런 한 친환경적인 밴딩 머신, 그러니까 자판기 형태의 무인 편의점이었는데 중등 4년차에서는 AI와 결합해서 그러한 편의점 장치의 재고를 보충하는 시점과 방법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수요를 예측하고 예측된 수요와 실제 판매량 간의 차이를 통해서 새로운 예측 모델을 기존의 예측 모델을 수정해서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다 중등 4년차의 교통수단 플러스 AI로 통칭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많고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박이나 잠수정 혹은 그 이제는 엘리베이터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었던 이러한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로봇에다가 특정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로봇에다가 AI를 입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 500개입니다.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강의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일부만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